2번 정류장은 동백초등학교 해운대 보건소입니다. 다음은 SK뷰 아파트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상입과 유공자 승차 증명서 제시 방식의 무인 승차 제도가 종료되니 대상자께서는 신규 교통복지 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 시내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번 정류장은 SK뷰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영남 아파트입니다. 2번 정류장은 영남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벽산 아파트입니다. 세상에